K리그 대구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5라운드 인천 경기. 인천 김동빈의 패스가 세징야 발끝에 걸렸습니다. 오른쪽 살짝 밀어준 볼. 김진혁 슛! 골! 전반 29분 김진혁이 인천의 골망을 먼저 흔듭니다. 대구가 1-0으로 앞서갑니다. 측면에서 파고드는 무고사. 직접 돌파 후 조현우와 경합하는데요. PK가 선언되는군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대구. 아, 손으로 볼을 컨트롤했네요. 무고사의 핸드볼 파울로 판정납니다. 전반 추가 시간 2분 김대원이 볼 잡았습니다. 왼쪽에 황순민, 김진혁 그대로 돌아서 슛! 골!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에드가를 대신해 출장한 김진혁이 전반에만 두 골을 기록합니다. 후반에도 이어지는 대구의 촘촘한 수비망에 인천이 고전하는 사이 김진혁이 또 한 번 치고 나옵니다. 수비수 제치고 세징야에게 찔러줬는데요. 골키퍼까지 따돌립니다. 세징야의 추가 골로 승부의 쐐기를 박는 대구입니다. 최종 스코어 3-0. 인천 원정에서 대구가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김진혁 선수 그야말로 헐헐 날았습니다. 멀티골에 도움까지 기록하며 눈도장 확실히 찍었는데요. 대구는 오는 토요일 홈에서 성남을 만나 6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이번에는 연패 탈출이 절실한 삼성 라이온즈, 선발은 최채흥입니다. 기아는 고졸 루키 김기훈을 마운드에 세웠습니다. 수비 실책으로 선취점을 내준 삼성, 곧바로 반격에 나서는데요. 주자 1루 이원석의 타석. 잡아당겼습니다. 쭉쭉 뻗는 타구. 담장을 시원하게 넘어갑니다. 이원석이 마수거리 홈런을 역전 2런포로 장식합니다. 5회 말 투아웃을 잡아놓고 흔들리는 기아의 마운드. 연속 볼넷 이후에 김상수에게 한 방 맞았습니다. 왼쪽 깊숙이 흐르는 타구에 주자 두 명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기아도 김주찬의 내야 안타로 턱 밑까지 추격해보지만 삼성은 구자욱의 적시 2루타와 러프의 희생플라이로 더 멀리 달아납니다. 최종 스코어 6-3. 4연패의 사슬을 끊어낸 삼성. 드디어 홈에서의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타선은 찬스에서 응집력을 보이며 안타 3개로 승리를 일궈냈고 최채흥에 이어 5회 마운드에 오른 최지광은 마치 오승환을 연상케 하는 투구로 기아 타선을 꽁꽁 묶으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한 양팀은 오늘 라팍에서 위닝 시리즈를 놓고 격돌합니다. 굿모닝 스포츠 김다나입니다.